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펑션들의 비즈빌리티를 봤는데 이번에는 스트럭트의 비즈빌리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트도 펑션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즈빌리티 룰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보시면 현재 지금 모듈 my라고 하는 이름의 모듈과 main이라고 하는 펑션 두 개가 같은 레벨입니다. 최상위 레벨에 있는 두 개의 엘리먼트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main에서 보시면은 박스 my open box 해서 컨텐츠의 public information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나 instantiation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instantiation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my의 open box가 뭔지 보자는 거죠. my의 open box가 얘란 말이에요. 얘인데 얘가 public이고 field도 public입니다. 둘다 public이에요. struct도 public, field도 public. 그죠? 그러니까 둘다볼 수가 있는 거죠. 둘다볼수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봤으니까 이 부분 지워놓고 얘도 이 부분은 일단 지워놓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는 프린트에서 오픈박스 컨텐츠 마찬가지에 노출력이 가능하겠죠. 괜히 지웠네. 지우지 말고 냅두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픈박스의 컨텐츠 마찬가지에도 어떻게 되나요? 보시다시피 퍼블릭이잖아요. 오픈박스고 컨텐츠도 퍼블릭이죠. 따라서 둘다 접근 가능하게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니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클로즈드 박스에서 마이 클로즈드 박스 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클로즈드 박스에다가 똑같이 마이 클로즈드 박스 컨텐츠 똑같은 방식으로 오픈박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클로즈드 박스는 퍼블릭이 맞는데 컨텐츠는 퍼블릭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퍼블릭인데 얘는 퍼블릭이 아니죠. 따라서 요렇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implementation에서 new constructor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얘는 public이잖아요. 그죠? public이라면 얘가 closed box instance를 만들어서 return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new를 써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my closed box new as closed box information 불러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만들어서 return이 된 것이 closed box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바로 요거예요. 네, 그래서 closed box 컨텐츠를 불러와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건데도 우리가 만든 박스의 컨텐츠를 불러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니까 요 스트럭트 자체가 이미 여기에 프라이빗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게 요만큼이 같은 모듈 메인 내에 이렇게 있다. 요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스트럭트 클로즈드 박스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 필요가 없어요. 마이도 필요 없고, 뭐 뉴라는 것도 필요가 없고, 그냥 클로즈드 박스에서 여기다가 필드 이름 뭐예요? 여기다가 컨텐츠란 말을 해서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할게 아니라 다 지워버리고 위에 있죠? 요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불러오는 것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모듈, 지금 메인이라고 하는 같은 모듈 내에 스트럭트가 있으면은 이 모듈 내에서는 누구나 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메인과 지금 별도의 공장수 레벨의 모듈이라는 게또 만들어져 있잖아요. 얘와 얘는 서로 자매지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아닌 메인 안에서 모듈 my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것을 보르거나 하거나 거기 있는 스트럭트를 가져와서 인스턴스를 만들거나 그럴 때 조금 전에 봤던 그러한 모든 논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같이 안에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